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작가와 플랫폼을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요, 담당 PD가 내용에 대해서 막 피드백을 주고 검수를 하고 수정을 시키는 경우는요,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정에서 많이 하냐면 가급적 콘티 단계에서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수정이 서로에게 데미지가 안 오니까. 근데 이제 프로듀싱이 들어가고 에이전시가 들어가고 연재권을 따내야 되는 과정에서 세이브를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연재가 안 따질 것 같다, 이렇게 바꿔야 연재가 좀 더 유리해진다라는 식으로 프로듀서라는 분들께서, 담당자분들께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당연히 좋은 케이스는 스토리 단계에서도 있지만 원고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케바케다. 근데 결국 뭐냐, 내가 상대하고 있는 플랫폼과 계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야기의 방향이나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경우, 대형 포탈과 개인 작가 간의 경우라면 되게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막 엄청나게 수정 요청하거나 피드백을 막 많이 주진 않아요. 양세준님께서, 근데 네이버도 신인 작가들한테랑 기성 작가한테랑 수정 요청이나 피드백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있죠. 이미 한 1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연재를 한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믿어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이 있거나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다, 아니면 뭐 신인 작가라서 약간 검증이 덜 됐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질문을 좀 하죠. 수정 요청을 좀 하죠. 당연히 그 수정 요청에 대해서 너무 지옥같이만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해요. 아, 근데 사실 수정이 힘들긴 하거든. 수정만큼 내 기력을 빨아먹는 게 없긴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 요즘에 안전벨트 빼먹고 안 그린 그림 자주 알려주십니다. 맞아, 안전벨트 빼먹고 안 그린 거.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얼굴에 붙어있는 반창고가 빠져있다 이런 거 막 이렇게 와요. 작가님, 이 컷 이 컷 이 컷에 반창고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